마지막으로 범죄자 우리 그 대상자들에게 좀 한마디 한다면 이제 범죄 피해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은 열이 많이 받거든요. 아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서 누구의 피해를 남기고 그러니까요. 또 교도소를 또 가고 그 삶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. 예. 그래서 똑바로 좀 제대로 좀 예.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예전에 대상자 하나가 다시 재범을 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. 또 누구의 피해자가 발생됐다는 건데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내가 아니면 그 현장에 있지 못해서 아니면은 좀 더 내가 더 강하게 아니면은 좀 뭐 세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 반성을 되게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. 네, 범죄를 차단하는 거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.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뭔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중간에 딱 차단하는 그 멋진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. 예. 오히려 매일매일 그 사람들은 만나고 누르고 그 감정을 추스리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괜찮습니까?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범죄 예방이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. 예, 들어요.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.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. 예.